예, 안녕하세요. 오스틴 레디입니다. 혹시 텍사스 오스틴으로 이사를 오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텍사스 오스틴에 투자를 하고 싶거나 부동산 현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오스틴 부동산 뽀개기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텍사스 오스틴은 텍사스주의 주도로서 텍사스 내에서도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도시 자체의 크기는 텍사스주 주요 도시인 휴스턴, 달러스, 샌안토니오에 비해서 크진 않지만, 어스틴만이 주는 편안하면서도 유니크함, 무엇보다도 젊음, 음악, 고용 기회, 교육 환경, 음식, 페스티벌, 자연 환경, 안정된 치안 및 적정한 물가 수준 등이 주는 매력에 빠져 오스틴으로 이사를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2019년 오스틴시 인구는 97만 명으로 텍사스 주에서는 휴스턴, 달라스, 샌안토니오에 이어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또한 오스틴시, 라운드록, 시더파크, 조지타운, 샌마르코스, 프루거빌 등을 묶은 오스틴 대도시권, 메트로폴리탄 에리아의 인구는 2019년 220만 명으로 지난 10년간 30%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텍사스주 인구 증가율이 17%, 미국 전체적으로는 7%인 점을 감안하면 증가율이 매우 높다고 할수 있으며, 2040년에는 지금보다 130명이 늘어난 3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스틴에 오랫동안 살았던 시민들은 늘어나는 교통체증과 물가 상승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별로 달갑게 여기고 있지 않으나, IT 및 서비스업 중심 도시답게 아마존, 테슬라, 애플 등 대기업들의 투자 러시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인한 인구 증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스틴의 부동산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스틴시의 지역이 어떻게 나뉘어지고 각 지역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대략적인 집값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이번 1편에서는 오스틴 대디가 살고 있는 파웨스트 지역 및 인근에 위치한 크레스트뷰, 그리고 오스틴시의 북서쪽에 위치한 아브레텀, 그레이트 힐스 지역에 대해 살펴보고, 2편에서는 다운타운과 그 인근 지역, 3편에서는 오스틴 외곽 지역, 4편에서는 전반적인 오스틴 부동산 전망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오스틴 지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빨간 선이 아까 말씀드렸던 북쪽으로는 조지타운, 남서쪽으로는 산마르코스를 아우르는 오스틴 대도시권입니다. 가운데 파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오스틴시의 구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오스틴시의 주택가격은 평균 40만 불로 한화로 약 4억 8천만 원입니다. 좀더 확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오스틴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스틴시 서쪽을 남북으로 가르는 모펙 고속도로, 중심을 가로지르는 인터스테이트 고속도로인 I-35, 동남쪽에서 북서쪽으로 뻗어있는 183 고속도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동남쪽 방향에는 오스틴 국제공항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틴을 남북으로 가르는 우리나라 한강 같은 역할을 하는 콜로라도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모펙 고속도로의 왼쪽편을 West, 중심이 Central, I-35 오른편을 East 오스틴이라고 칭합니다. Central 오스틴 하단 콜로라도강 인근에 다운타운이 위치해 있고, 그 왼편에 오스틴에서 가장 비싼 동네 중 하나인 테리타운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웨스트 오스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고 부유한 동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스틴 인구 유입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점차 센트럴 이스트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이 지역들도 최근 들어 개발이 많이 되고 집값도 많이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특집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지역이 뮬러, 크레스트뷰, 노스웨스트, 아보리텀 및 그레이트 힐스이며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오스틴의 집값은 2011년, 12년도에 약 20만 불 초중반대에 형성되었으나 불과 10년 만에 두 배가 되었습니다. 단 2021년도에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다소 주춤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평균 렌트값, 즉 월세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현재 약 2,000불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주택 평균 매도 가격이 2020년 1분기 현재 32만 불인 점을 감안하면 오스틴시의 집값 수준이 서부 캘리포니아주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초에 분석한 미국 100대 대도시권의 주택가격 리포트를 살펴보면 오스틴은 30만 불, 이는 오스틴시 및 인근 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 전체 주택 평균 가격을 특정하였기 때문에 30만 불로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가 꽤 높은 편이고 LA 약 8억 원대 형성되어 있고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산호세가 매우 높습니다. 모두 캘리포니아에 있는 도시들이고 산호세는 100만 불이 넘습니다. 약 12억 원이 평균 가격이고 듣기로는 최소 200만 불 이상 줘야 괜찮은 집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오스틴으로 돌아와서 1편에서 집중적으로 보실 지역이 노스웨스트 힐스, 그레이트 힐스, 크레스트 뷰입니다. 먼저 노스웨스트 힐스입니다. 이 지역은 저 오스틴 대디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며 이 지역 중심을 가르는 Far West 대로의 이름대로 Far West 지역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모펙 고속도로에서 Far West 대로 쪽으로 빠져나오면 이곳이 바로 Far West 대로가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왕복 6차선 Far West 대로가 파란선처럼 뻗어 있으며 평균 집값은 74만 불, 강한 매도자 중심의 주택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약 3% 이상 집값이 상승하였으며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집들의 평균 가격은 80만 불에 이릅니다. 이 지역의 장점은 다운타운까지 차가 밀리지 않으면 약 15분 정도 소요되어 다운타운 접근성이 좋고 모펙 고속도로 183번 고속도로에 진입하는데 매우 용이합니다. 또한 코스트코, 타겟, 트레더쇼스 등 식료품 및 대형 매장을 10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Far West 지역 중심에는 HB, CVS 약국, 도서관, 우체국 등이 자리 잡고 있어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1970년대 본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UT 오스틴대학교 셔틀버스가 도달하는 마지막 지역이기도 하여 유학생 및 가족들이 이곳 아파트에 많이 거주하기도 합니다. 집값도 오스틴시 전체 평균보다 약 40만 불이 높으며 Far West 지역의 주택 가격 분포를 살펴보면 40에서 75만 불 사이가 가장 많으며 75만 불 이상의 주택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주택 건립 시점은 1970년대가 가장 많으며 이어 1980년대입니다. 부동산 매물 현황입니다. Far West 대로를 따라 지역 병원, CVS, HB가 위치해 있습니다. 학교는 더스 초등학교, 머키슨 중학교, 하일랜드 파크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배정 및 학군에 대한 소개는 지난 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왼편 콜로라도강 근처에 있는 집들은 크고 비쌉니다. 최소 100만 불 이상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주위에 있는 주택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시는 부분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으며 단독주택촌도 함께 구역을 나누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지역 아이들은 도스 초등학교로 배정받고 이어서 바로 옆에 위치한 머키슨 중학교에 가게 됩니다. 파웨스트 대로를 따라 더 서쪽으로 이동하면 할수록 집들이 더 커지고 비싸집니다. 콜로라도 강 쪽으로 나 있는 2222번 도로는 오스틴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장 아름다운 도로라고 불립니다. 매물로 나와 있는 집을 한번 볼까요? 경치가 좋은 곳에 위치한 두 개 집이 있습니다. 105만 불 집을 보겠습니다. 언덕 위에 있고 경치가 좋은 곳에 있는 집들은 대체로 비쌉니다. 설명란에 보면 단독주택이고
84년도에 지어졌고 4200스퀘어피트, 약 120평 정도 됩니다. 이곳에 살면 배정되는 학교가 어디인지도 나와 있고 세금 및 관리 비용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HOA 비용이란 Homeowners Association의 약자로 여러 유닛이 거주하고 있는 단지를 관리하는 비용이고 물값, 정원, 수영장, 건물 보험료, 피트니스 시설 관리 등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Far West 지역 거리 풍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길이 바로 Far West 대로이며 Far West 대로를 가로질러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HB가 보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구역은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아파트 렌트 가격은 원베드가 950불에서 약 1200불 사이, 투베드는 1200불에서 2000불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더 가다 보면 오른쪽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보이고 점차 단독주택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깔끔하고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저런 단독주택을 구매하여 평생 동안 집을 개조하고 수리하고 꾸미는데 온 힘을 다 쏟는다고 합니다. 예쁜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거리를 지나면 다시 아파트 존이 보입니다. 다음 편 예고입니다. Far West 지역에 이어 크레스트뷰 지역을 다룰 예정입니다. 2010년도에 개발된 이 지역은 흡사 트루먼쇼에 나오는 집들처럼 매우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오스틴 데디의 오스틴 부동산 뽀개기 특집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